5세트는 위마즈와 고상훈 선수 남자 단식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SK 렌터카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고상훈 선수가 그 위험한 그 벼랑 끝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SK 렌터카의 고상훈 선수가 경기에 임해야 되겠는데요. 과연 이번 5세트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게 될까요? 5세트는 위마즈 선수의 촉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오늘 첫 경기를 자, 치르고 있는데 자, 리버스 핸드로 올라와요. 네. 자, 올라. 자, 아, 좀 아쉽네요. 아쉬워요. 초구를 놓치는 위마즈. 이번 공격은 위마즈 선수가 강력한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길게 5 쿠션이 아닌 3 쿠션으로 바로 직접 공략한 바깥 돌리기인데 자, 힘이 좀 실리면서 짧게 형성되고 말았어요. 좋습니다. 네. 네. 출발이 좋은 SK 렌터카. 자, 다음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살짝 두께를 더 사용했지만은 회전력을 끝까지 전달하는 과정 아주 좋아요. 바깥 돌리기로 연속 득점. 고상훈. 자, 이번 5세트에서 고상훈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승점 1점 가져갈 수 있는 SK 랜드카입니다. 자, 장 쿠션 이후에 바로 맞아야 돼요. 네. 바로? 들어갑니다. 3연속 득점. 침착하게 자신만의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안정된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고상훈 선수. 단장 단으로 가는 되돌리기. 좋아요. 네, 들어왔어요. 4연속 득점. 사실 SK 렌터카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안 받아주시나요? 그렇죠. 자, 자 한번 시원하게 네. 빗개치기로 장단 장으로 3 쿠션 내지 4 쿠션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자. 포쿠션! 아, 그렇죠. 좋습니다. 5연속 득점, 하이런. 네. 워낙 좁은 각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 3쿠션 내지 포쿠션을 동시에 바라보는 빗개치기 좋습니다. 자. 자, 사실 세트 스코어 3대1이 되면서 웰컴 저축은행 쪽으로 승부의 추가 살짝 기우나 싶었지만 이번 5세트 고상훈 선수가 초반부터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은 길게. 네. 다른 5점에 그치는 고상훈 선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고상훈 선수가 위마즈 선수에게 조금의 부담감은 안겨줄 수 있었던 5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출발이 좋았던 고상훈 선수. 오늘 위마즈 선수 1세트부터 4세트까지 계속해서 박수치고 웃고 박수치고 웃고. 네, 이제 본인이 경기를 하면서 웃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웃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동료들이 웃음과 박수를 보내줘야 할 때입니다. 조금은 예민한 두께 그리고 워낙 스트로크가 위마즈 선수가 부드럽기 때문에 자 한번 일어났어요. 네.
장장 장으로 횡단이 가야 되는데 1접구와의 2쿠션 이후에 1접구와 타이밍이 있어요. 자, 그 계산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 됐어요. 네. 야, 좋습니다. 키스 타이밍을 완벽하게 배제시키고 자 횡단 좋습니다. 자, 여러 각도에서 지금 자세를 잡아봤는데요. 자 섬세하게 안으로 길게 네. 한번 갈 것 같아요. 자, 안으로 돌리기. 바로 투쿠션을 맞지 않으면은 가능해요. 네. 자 들어가면 공이? 예술이에요. 들어가면 예술. 자. 아 예술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섬세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지만은 그 섬세함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1이닝에 5득점을 만들어냈던 대회전. 대회전 뱅크샷. 자. 조금 긴데요. 기다려야 돼요. 네? 여기서 올라와요. 올라와요. 아, 조금만 더 빨간 공이 빨리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도움이 한 번씩 있어야 되는데. 네. SK 렌터카. 아. 자, SK 렌터카. 고상훈 선수가 공격할 때는 나머지 선수는 두 손을 모아야 돼요. 간절함이 그쵸? 필요합니다. 뱅크 넣어치기. 네. 자, 야갈 수 있어요. 야갈 수 있어요. 안 약했어요. 기가 막힌다. 예. 열한 힌트야. 야가지 않았습니다. 미각을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역력한 투뱅크. 아, 정말 잘 칩니다. 진짜 절묘하게 들어가네요. 네, 이마주 선수도 초구를 놓치긴 했지만 2이닝 그리고 3이닝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가면서 5대4 한 점 차. 자, 조금은 짧게 진입될 것 같은데요. 자, 밀고 키스? 가요. 아. 오늘 웨이컴 저축은행 팀은 어떻게든 팀 2접구를 찾아가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자, 1접구가 가로막았지만은 그 가로막힘은 자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 수구입니다. 고상훈 선수 타임아웃 요청합니다. 자, 저 어떤 거 생각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하겠죠. 본인만의 루틴 그리고 공격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장장 단으로 가는 뱅크샷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 길게 장단 장으로 가는 또 뱅크샷 출발했어요. 장단 장으로 가는 뱅크샷 너무 많아요. 빨간 공이 이렇게 많이 맞게 되면은 자 회전력이 많이 작용되는 과정. 자. 조금 더 3분의 1 두께가 맞았어야 되는데 3분의 2 두께가 맞았습니다. 자 마지막 단쿠션 맞고 네. 역회전 자. 들어왔습니다. 동점을 만드는 위바드. 네. 자 마지막 쿠션에서의 그리고 본인의 회전력으로 시작된 바깥 돌리기. 그러나 마지막 파이브 쿠션에서는 역회전까지. 아 왜 역회전이라고 하세요? 자 작용이 완벽했습니다. 예. 자 한 번 더 대회전. 만나러 갑니다. 갑니다. 6대5 역전에 성공하는 웰컴 저축은행.
이런 공격할 때 보면은 이적구가 그냥 부드럽게 수구를 어서 오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네.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죠. 그쵸. 이적구. 자, 또 한 번의 자신감을 찾은 눈빛입니다. 자, 좋아요. 네. 키스가. 키스 피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만납니다. 자. 야, 7대 5. 상당히 마이너스 출발에서의 바깥 돌리기인데 두께 설정 그리고 약 원팁 반 정도의 회전력을 그대로 잘 나타낸 바깥 돌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바깥 돌리기. 네. 계속해서 바깥 돌리기. 자, 진행됩니다. 8대 5 석점차. 이적구도 적절하게 잘 맞아준 과정이고, 자 이번에는 위마즈 선수의 시원한 스트로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오, 자 덜 시원했어요. 완벽하게 더 회전력을 전달시켰어야 되는데. 네. 자, 여기서 쭉 끌렸어야 되는데 네. 조금 끌림이 부족했어요. 자, 첫 경기다 보니까 어깨가 살짝 굳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야, 여기서 아쉬움이 남았다. 위마자 선수. 다시 고상훈 선수도 네, 아쉬움 속에 허공을 바라봅니다. 흔들려요. 3이닝 연속 공타에 그치는 고상훈. 조심스럽게 출발한 안으로 짧게인데 자, 그만큼 코너에서 출발하는 각도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두께 그리고 살짝 끌림이 전달돼야 돼요. 자, 또 기다려야 돼요. 네, 또 기다려요. 기다려요. 오, 됐어요. 자. 와. 봤습니까? 맞은 거? 저는 봤어요. 봤어요. 저도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자. 자, 끌림을 이용한 야, 기가 막힙니다. 자, 초반 분위기는 고상훈 선수가 주도했지만은 역시 네. 또 후반에 오, 오? 자, 다시 오 이거 샌드 각도가 상당히 좁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걸 예상한 위마지 선수가 살짝 당점을 놓쳤습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고상우 선수 살아 있습니다. 네. 됐어요. 10대 6. 3이닝 공타 끝에 5이닝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드럽게 내 수구의 진로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깥 돌리기. 좋아요. 자,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 자 횡단으로 가요. 와 살아있어요. 아직 고상우 선수의 느낌은 네. 살아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섬세함보다는 조금 더 확률을 올린 횡단을 선택한 고상훈 선수의 느낌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네. 자, 원뱅크. 네. 아, 두꺼워요. 오. 자, 큰 실수인데요.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흐름이 여기에서 살짝 끊어지네요. 그렇죠. 자, 조금 더 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 들어갔으면 10대 9 됐거든요. 그렇죠. 아, 정말 고상훈 선수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요. 네. 10대 7에서 뱅크샷 10대 9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조금은 많이 끌림이 있었지만은 네. 자, 위마지 선수의 회전력을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끝까지 가죠. 그러나 회전이 자 돼요. 됐어요. 회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자, 1적구를 맞고 나서 수구가 2적구를 맞을 때까지 약 89번 회전을 성공했습니다. 아, 89번 이것도. 네. 약이라고 했어요. 예. 분명히. 자, 바깥 돌리기. 네, 이번에는 조금 회전을 빼주고. 오. 아, 이번에는 빗나갑니다. 이번에는 스트로크에 조금은 힘 배합을 절제하는 과정에서의 실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멋진 스트로크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회전. 좋아요. 네, 좋습니다. 11대 8. 석점차. 조금은 얇은 두께, 그리고 1적구를 왼쪽 장쿠션 쪽에 잘 갖다 놨습니다. 좋습니다. 바깥 돌리기. 자, 연속 득점. 모았어요. 네. 자, 일렬로 세 개가 있다는 부분은 긴각에서의 출발. 자, 정확한 3쿠션 위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뱅크샷. 그리고 이렇게 긴 각도에서 출발할 때는 오, 확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장단장으로 오는 되돌리기 뱅크샷으로 한번 갑니다. 자, 뭐가 지나갔는데 소리가 안 나요. 자, 조금 빠른 출발. 그러나 회전력이 조금 더 전달되면서 계속해서 이 뱅크샷에서 찬스를 놓치면서 기회가 오지 않네요. 그렇죠. 네. 여전히 두 점 차. 자, 이번에는 속도 적절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네. 자, 위마재 선수 득점하면서 다시 달아납니다. 12대 9, 석점 차. 한번 작은 끌림에 실수가 있었던 바깥 돌리기. 자, 이번에는 완벽하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 더 시원하게 가야 돼요. 네. 시원하게. 네. 바깥 돌리기. 그리고 노란 공이 다시 2적구를 근처로 와요. 자, 장단, 그리고 모았는데요. 자, 3뱅크 가야죠. 네. 자, 뱅크샷 가게 되면 웰컴 저축은행 경기 이번 끝납니다. 세트, 그리고 이번 경기가 세트가, 끝냅니다. 네, 그렇죠. 게임 포인트예요. 네. 자, 타임아웃을 요청할 만큼 위마재 선수 큐를 세워서 휘어치기로 단쿠션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또 공격도 한번 시도한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한다면 정말. 자, 휘어치기 됐어요. 야, 자, 아름다운 키스가 자 올라옵니다. 자. 내려옵니다. 약해요. 좀 더 세게 쳐야 되는데 당구는 10시 약해요. 세게 쳐야 돼요. 예. 네. 당구는 세게. 무조건 세게 쳐야죠. 김현석 위원 명언. 당구는 세게. 네. 그리고 아, 이번 찍어쳤기 때문에 회전력 전달이 조금 미흡했어요. 다시 기회가 찾아온 고상훈 선수인데요. 자, 빨간 공 향해 갑니다. 13대 10. 조금은 얇은 두께, 그리고 2적구를 터치하고 나서의 다음 또 배치 좋아요.
자, 자연스럽게. 네. 야, 또 한 번 연속 득점. 자,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지금 SK 렌터카 팀원들에게는 1점도 엄청난 지금 점수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 이번 경기를 무승부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출발이 안 좋아요. 자세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브릿지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한 SK 렌터카. 네. 자, 딱히 체스하는 과정이 찌그치기로 빨간 공을 이용해서 찌그치기로 바깥 돌리기로 가는 거를 한번 시사했는데 장단 장으로 가는 뱅크샷. 한번 또 시도 한번 해볼 만해요. 자, 찌그치기를 계속 권유하는데 아 저는 안 돼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아 왜 그러세요? 저는 안 돼요. 찌그치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찌그치기 가나요? 아니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네. 자, 멀리 장단 장으로 되돌아오기 3뱅크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자, 2뱅크 갑니다. 네. 자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자 밀려요. 이게? 밀려요. 계속 자, 가야 돼요. 쭉쭉쭉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 아. 야. 절묘했지만은 네. 자, 그래도 동료들이 참 잘했다고 끝까지 격려의 박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시도였어요. 야, 항상 이 테이블에서 어떤 배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모든 이 배치에 대해서 자, 선수들이 많은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지금 이 투뱅크를 바라보지를 못했는데 고상훈 선수가 그 숨은 투뱅크를 찾아냈어요. 그러나 득점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마즈 선수도 벤치 타임아웃. 원뱅크 빨간 공을 원뱅크로 넣어서 길게 파이브 쿠션도 있고 안으로 길게 김예은 선수. 자, 김예은 선수는 이렇게 코드롱 선수와 위마즈 선수 대화할 때 딱히 할 일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화이팅! 느낌상 김현 선수가 한지성 선수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약간 물어보는 예. 액션을 취했어요. 네. 자, 쿠드롱 선수와 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원뱅크 네. 길게 가요. 자, 자, 자 들어가면 자. 야, 이렇게 웰컴 저축은행이 마지막 뱅크샷으로 이번 세트 아니 이번 경기를 끝냅니다. 자 역시 웰컴 저축은행 팀원 6명은 정말 막강함을 갖췄습니다. 네 김예은 선수가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작전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네. 야, 쿠드롱 선수 정말 멋진 작전을 보여줬고 이번 이 13대 12 한 점차 상황에서 절묘한 벤치 타임아웃에 성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과감한 스트로크 한 번씩은 절실함을 이겨내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60 많은 선수들이에요. 네. 전반기에 자 포스트 시즌을 확정 지었는데도 그래도 후반기에 또 좋은 모습으로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그 의지가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매 경기 정말 이 선수들 승리에 대한 집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웰컴 저축은행이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활기차고 또 밝은 에너지 속에서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5세트 스코어는 15대 12 웰컴 저축은행이 가져가면서 총 세트 스코어는 4대 1로 웰컴 저축은행이 또 한 번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